장시우 개콘 헤어샵 디자이너 면접 있으니까 준비해주세요. 예. 안녕하십니까. 제가 개콘 헤어샵에 지원한 이유는 완성도 높은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긴장돼요. 아 예. 말을 거는 거야. 완성도 높은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원래 짧은 머리 좋아해요? 아니요 아니요. 아 좋아했는데. 아니요 아니요. 아 좋아했다가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 곱슬머리. 아 아니라니까요. 아 돌머리. 아 아니라고요. 좀 조용히 좀 하세요. 조용히 좀. 아 거머리. 아니 저 아니라니까 왜 이러세요. 아 승질머리. 그만하세요. 아싸싸싸싸싸싸. 아 왜 이러. 바리캉은 일본어가 아닌 프랑스어로서 머리 깎는 기계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. 바리캉이 일본어인 줄 알았죠? 아 예. 아마추어네. 아마추어. 제가 면접 프로로서 선생님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아, 예. 상태가 안 좋아요? 아 그쪽도 상태 안 좋아요. 진짜 아마추어네. 이 가위 상태가 안 좋다고요. 아, 가위요? 아, 진정한 프로는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가위를 가지고. 나 왜 엿가위를 갖고 왔지? 나 오늘 엿 먹는 날인가? 가위 갖고 왔어야 했는데 가위 안 가져왔는데 가위. 가위. 가위 한번 빌려줘요. 아, 아까는 상태가 안 좋다며요. 가위 빌려주면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. 고급 정보요? 뭔데요? 첫째, 네. 절대로 남한테 가위를 빌려주지 마라. 네? 농담이에요. 아 진짜 아마 이러네. 여기 헤어샵 필수 질문이 네. 좌우명이래요. 좌우명 있어요? 아 제가 좋아하는 좌우명이 하나 있긴 한데 예. 1963년 보브컷을 탄생시킨 비달사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노력보다 성공이 먼저 나오는 것은 사전밖에 없다. 아 뭐 연극해요? 아니요 아니요 그냥. 네 임재백 씨 면접장 들어가실게요. 이게 좌우명인데 화이팅 하세요. 예. 잘 보셔야죠. 그래.